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10레벨의 골드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닥가닥이 하이라이트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곱슬이시기 때문에,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곱슬이 심하셔서, 저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피카에 12.0에다가 산화제 6%를 1대2로 믹스를 했어요. 해서 지금부터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염색 먼저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모발은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5레벨의 밝은 모발이세요. 그런데 자, 10레벨까지 골드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장님 이렇게 4등분해서 사시면 조금 더 우리가 잘할 수가 있어요. 골고루. 그래서 자, 두피에서 1cm 정도 떼시고 도포하고요. 전체적으로 20분 있다가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 네. 자, 지금, 뿌리만 놔두고 전체적으로 도포했어요. 그래서, 12.0이에요. 12.0으로 해서 20분 방치하겠습니다. 20분 방치한 후에, 뿌리 연결할게요. 네. 20분 됐어요. 20분 돼서 이렇게, 테스트 해볼게요. 네.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뿌리 연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피까지 다 이렇게 도포하겠죠? 네. 자, 뿌리 연결하고요. 15분 후에 샴푸하고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릴게요. 네, 총 타임 35분으로 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네, 얼룩 없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12.0으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곱슬이세요. 곱슬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염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C2, C라인의 펌제를 가지고 결도 잡고 C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모발은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젖은 모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피카는 또 여러모로 해서 전처리 없이 빨리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작업을 한다면 고객님이 굉장히 지루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이 피카 라인으로 하시면 금방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2로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포하시면 돼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나와서 컬 테스트 해보니까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온 이유였는데 잘 나왔지만 얘는 강곱슬이에요. 강곱슬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러죠? pH 9.5짜리 C1. C1으로 저는 다시 한번 미친 연화를 해볼 거예요.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놀랍지 않나요? 자, 염색 10레벨로 염색을 하고, 자, 그러면 손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원장님들은 손상 못 쓰시지만 저는 건강모하고 강곱슬 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없어요. 네,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시컬펌 들어.
있고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네,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케라틴 핫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 하고요. 트리플 연화 했겠죠. 그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연화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물구나무 서기 이렇게 해서 물구나무가 서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네, 수분 조절은 다 했고요. 뿌리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야 이 모든 펌이 예뻐요. 그래서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이 판넬 들어주시고요. 13mm 네,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고요. 13mm로 먼저 뿌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살려보겠습니다.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빼시면 어때요? 뿌리가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네, 뿌리를 이렇게 예쁘게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요. 네, 수분 조절 다 했고요. 지금부터 와인딩 할 건데, 자, 저는 시컬펌을 할 거예요. 시컬펌을 하는데, 우리 두상이 고객님이 작아요. 그래서, 자, 네이프 부분에는 22mm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한 판넬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와인딩 하겠습니다. 네. 자, 시컬펌이에요. 시컬펌이니까 어때요? 한 바퀴 반만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한 뜸만. 네, 이 머리는 이 스타일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강한 그 컬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만 우리가 C컬 정도만 살짝만 웨이브가 있으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벌써 다 됐어요. 네, 자, 곱슬이 심하니까 어때요? 프레스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프레스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매직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와인딩 들어가시면.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이죠. 밑에 저희가 하나 하고요.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아이롱이 굉장히 크지만, 어때요? 되게 가벼워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제가 지금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예, 살짝만 저희가 하실 때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시는 것보다 피카의 폴리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또 컬도 탄력이 있고 굉장히 머릿결에도 좋습니다. 자, 원장님들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두 번째. 네.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셔서 가벼운 C컬 정도 할 거예요. 네. 자, 25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뺄게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 자, 25mm로 와인딩 할 건데요. 자, 폴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살짝 분사할게요. 자,
세 번째 바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그 레이어드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다 와인딩 하는 것보다 살짝씩 빠져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끝뜸을 들이는 거예요. 천천히. 네, 천천히. 그러시면 예쁜 볼륨감 있는 컬이 완성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와인딩 할 때도 무조건 와인딩 하는 것보다 이거는 어떤 커트를 내가 어떤 펌을 연출을 할 거다 하는 그 디자인에 맞춰서 와인딩 하신다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폴리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예요. 25mm 그대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는 이게 장점이에요. 폴리를 분사하시면 윤기도 더 많이 나고 컬도 또 탄력있게 잘 나와요. 원장님도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25mm.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큰 웨이브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골든 포인트는 한 판넬로 잡아서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폴리를 한번 분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완전 시컬이 아니라 반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해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바퀴면 아마 살짝 이렇게 시컬 볼륨 정도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끝까지 있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맨 밑에 하나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에 자, 저희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 또 호일워커까지 했거든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예요. 자, 어때요? 예쁘죠?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